이제는 어머니도 저를 도와주셨고 이렇게 자유로운 이렇게 새가 되었어요. 주셨던 박수와 사랑을 또 어르신들께 돌려드리고 싶고 새로운 장르의 노래, 사랑 노래도 하고 싶고요. 그리고 좀 빠른 리듬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자고 해서 잘 갔나요? 잘 갔나요? 잘 갔나요? 너무나도 보고 싶어요. 나를 두고서 가신님은 심리도 못 간다는 말 거짓말이네. 그 남한산성에서 유년기를 보냈어요. 그곳은 이미자 씨, 김부자 씨, 규라섬 같은 가수분들이 녹화를 하러 오셨어요. 근데 이제 저희 집에는 아픈 오빠가 계셔서 늘 집안이 우울했어요. 근데 그런 탤런트나 가수분들이 오시면 거길 초나이는 그걸 보러 갔어요. 근데 그 가수분들이 노래를 하는데 제가 그 가수분들 철수하고 가시고 나면 그 자리에서 제가 연습을 했어요. 그러면 똑같이 그 소리가 나오는 거에서 나는 가수가 될 수 있다. 왜냐하면 저분들하고 똑같이 소리를 낼 수가 있으니까. 그렇게 막연하게 한 7, 8살 무렵부터 트로트를 접했고 민요를 혼자 흥얼거렸던 것 같아요. 제가 어머니 살아생전에 어머니 비록 치매를 앓으시지만 그 어머니 앞에 제가 앉혀서 모셔놓고 콘서트를 하는 게 늘 꿈이었어요. 노래로 재능 기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있을 쯤에 이렇게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자고 해서 울산 KBS 홀에서 11월 18일 날 첫 콘서트를 열게 되었어요. 그 노래로 얻어지는 수익금을 그 어르신들께 사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감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늘 어머니를 소재로 노래를 했는데 이제는 어머니 노래는 이렇게 방석처럼 깔고 앉아 있겠습니다. 그리고서 새로운 장르의 노래, 사랑 노래도 하고 싶고요. 그리고 좀 빠른 리듬 북을 두리둥실 올리면서 어기여 차다 깎는 소리